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쿡 아재 잔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말이죠, 바로 요 루빅스 큐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 루빅스 큐브를 항상 꼭 맞춰보고 싶었거든요. 요 이게 칼라를 칼라면대로 이게 다 맞춰보고 싶은 게 항상 제 꿈은 아니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예, 제가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제 아들이 요거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사줘가지고 예, 제가 요거를 맞추는 거를 인터넷을 보고 배웠죠. 예, 요거 맞추는 법을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보자고요. 요거 같이 맞추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맞추는 게 요거 흰색을 루빅스 큐브 요거 마크 있는 거예요. 흰색을 먼저 맞춥니다. 흰색을 맞추면서 요게 가운데 있는 요 색깔들을 요거 같이 예, 맞추는 거예요. 자, 예,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처음에는 이게 흰색을 X로 예, 맞춰줘야 됩니다. 요 빨간색이 있죠? 이 빨간색을 맞춰가지고 요 흰색을 맞추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예, 바로 예, 요 주황색이 있는 거를 예, 맞춰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하면은 요 흰색도 맞고 요 주황색도 맞죠? 예, 우선 그렇게 X자를 먼저 맞춰야 돼요. 예, X자를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면 예, 파란색도 맞고 흰색도 맞고 예, 마지막 남은 게 이 초록색 있죠? 이 초록색 어딨냐? 네,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맞추면은 네, 요렇게 X자를 먼저 맞추게 됩니다. 요 X자를 맞추면서 요 가운데 있는 색깔들을 먼저 맞춰야 돼요. 맞췄죠? 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 흰색들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 흰색들을 넣을 때 여기 흰색 넣으면서 옆에 있는 이 색깔도 같이 맞춰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흰색, 빨간색, 파란색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흰색, 빨간색, 파란색을 먼저 찾아야 돼요. 예, 요, 네,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으면은 네,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 네, 요게 흰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요렇게 맞춰지죠. 네, 그렇게 제가 모든 것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흰색, 초록색, 주황색 있습니다. 네, 여기 바로 여기 있네요. 네, 요렇게 맞추면 흰색, 주황색, 네, 초록색 있죠. 그 다음에 이 흰색, 주황색, 파란색 있습니다. 흰색, 주황색, 파란색 여기 있네요. 주황색, 파란색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되고요. 예, 마지막은 그냥 예, 꽂아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흰색이 여기에 맞춰졌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테트리스 모양 우 같이 이렇게 모든 색깔이 다 예,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끝에 있는 거를 색깔을 다 맞춰줘야 돼요. 네, 요 색깔을 맞춰주는 거는 우선 맞춰줘야 할 색깔을 먼저 봐야 돼요. 요거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 있으면 이 빨간색 O자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맞춰준 거 색깔이 초록색이다. 그러면 빨간색 옆에 있는 초록색이 있죠? 그러면 이 초록색이 있는 거 반대쪽으로 위에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한번 외우면은 이게 아 이거 말은 못하겠네. 한번 외우면은 이게 몸이 그냥 자동으로 따라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여기 있던 게 바로 여기에 색깔이 맞아 들어갑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기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을 맞춰야죠. 맞추면서 여기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추는 거는 노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들을 모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란색이 있죠? 여기 빨간색이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갖다 넣을 때는 반대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예, 요거 리듬을 타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천천히 하게 되면 제가 하다가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헷갈리게 되니까 네, 우선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주황색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그러니까 요거를 요딴 여기 파란색에 맞춰줘야 됩니다. 요거를 여기다 넣으려면 반대로 한번 해주고 위 이렇게 예, 요렇게 하면 요렇게 가죠. 그럼 나머지 여기 하나 색깔이 있는데 주황색 맞추고 이 초록색을 여기 초록색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될 때는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반대로 이렇게 하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빼고는 모두 맞춰졌어요. 여기 흰색 맞춰졌고 이제 위에 부분은 이렇게 색깔이 다 맞춰줍니다. 요렇게 다 맞춰졌으면 이제 거꾸로 듭니다. 거꾸로 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니은인데 이제 거꾸로 된 니은을 니은으로 맞춰놓고 이제 저한테 보게 돼요. 처음에 이 노란색을 처음에 X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X자로 만들어주려면 이 니은을 거꾸로 된 거를 이제 저한테 바라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요렇게 X자가 됐죠. 이제 나머지 노란색 어디 가나 상관이 없어. 우선 X자를 맞춰주고요. X자를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요렇게 십자가 되면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 물고기 모양으로 저는 보게 되거든요. 이 물고기 모양을 왼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놔두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하면 또 여기 물고기 모양이 되죠. 물고기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왼쪽 밑으로 둬야 된다. 머리를 왼쪽 밑으로 뒀죠. 그럼 또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하면 네, 여기가 이렇게 노란색이 됩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거의 다 맞춘 거예요. 이제 노란색 다 맞춰졌고 흰색 다 맞춰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색깔 다 맞춰졌습니다. 아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요 색깔들을 맞춰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있는 거를 맞출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돼 있으니까 여기 우선 이렇게 맞춰두고요. 어떻게 하는 거더라? 아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어. 시간이 없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우선 맞추고요.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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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뒤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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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거의 다 맞춰졌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 다 맞춰진 면을 반대 뒤쪽으로 해놓고 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보시면 이 파란색을 여기 파란색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걸 먼저 알고 있고요. 이거 설명하려면서 하려니까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지금 막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그 맞추는 거를 제가 이걸 외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렇게 놔두고 이 파란색을 이렇게 옮긴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고요.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다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맞춰졌는데 제가 오늘 해보고 싶었던 바로 오늘의 바로 그 컨텐츠는요 이 루빅스 큐브를 맞춰보는 거였는데요. 네, 제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망한 걸로 하고요. 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네, 요거 루빅스 큐브 정말 재밌어요. 한번 사가지고 해보세요. 유튜브나 웹사이트 구글에 가셔가지고 루빅스 큐브 솔브 하는 거 보시면은 쉽게 어느 누구나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3x3이고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는데 네, 사실 때 그 짝퉁 같은 거 사시지 마시고 그냥 루빅스 큐브 요거 오리지널 있거든요. 짝퉁은 제가 사가지고 해봤는데 이거 돌릴 때 너무 안 돌아가요. 너무 안 돌아가니까 꼭 정품 요거 사시고요. 10불 하는 것 같아요. 999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타겟에서 산 것 같은데요. 요거 사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려와!